꺼져 감칠맛이 더해집니다. 또 하나의 별미는 바로 간장게장. 달인 간장을 부어 삭히면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옛날엔 간장도 또 구했었잖아. 그러니까 소금으로 짭짤함에게 절여가지고선 옛날엔 그렇게 먹었어요. 뭐 옛날엔 뭐 반찬 뭐 있어요? 이거 아주 큰 반찬이지, 옛날엔. 그러니까 난 뭐 냉장고도 없이 그냥 아주 그냥 소금에다 짭짤하게 절여놨다 밑반찬이로 아주 이게 직역이죠, 보면. 별다른 반찬이 없어도 방개 하나로 푸짐해지는 밥상. 맛깔나게 양념한 남은재 나물에 열무김치 하나면 한여름 더위에 도망간 입맛도 다시 돌아옵니다. 제 땅에서 제철에 얻은 맛과 영양만큼은 최고인 건강밥상입니다. 각종 나물과 김치를 넣은 비빔밥에 방개장을 넣는 것이 색다른데요. 아작아작 씹히는 방개가 입맛을 더해줘 그야말로 별미입니다. 게다가 음식의 맛에는 단지 혀가 기억하는 맛뿐 아니라 새록새록 되살아나는 추억이 더해지기 마련이죠. 향수에 전문이 향수에 어려서 조금 가서 뛰어놀던 생각나고만 봐도 갯벌에 가서 손님 쫓아가가지고 개 잡던 생각 이런 걸 다 하고 오랫동안 삶과 추억을 함께 해온 방개. 세월 따라 그 맛도 더욱 깊어갑니다. 서울에서 1시간 남짓이면 바다와 드넓게 펼쳐진 푸른 실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흥. 그런데 풍경에 취해 걷다 보니 갑자기 하늘을 형형색색 수놓은 날개들이 눈에 띕니다. 바로 패러글라이더인데요. 자세히 보니 다른 패러글라이더와는 달리 특이한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봐. 이 보통 패러글라이딩은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저건 뒤에 큰 선풍기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이게 추진력이 있는 거죠. 일명 패러모터라고 불리는 이 패러글라이더는 동력 장치가 달려 있어 산이 아닌 평지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는데요. 시흥에서 이걸 타는 거죠? 수도권에서 접근성도 좋고, 예.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해안가라 바람이 참 좋아요. 1년 사철 아무 때라도 탈 수 있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류가 안정돼가지고 내륙에서는 이제 열기류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힘든데 여기는 이제 바닷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항상 일정하게 불기 때문에 예약이 참 좋아요. 초보자도 탈 수 있다 해서 직접 도전해봤습니다. 은근히 긴장되는데요. 일단은 한번 날아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또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제가 또 촬영도 합니다. 드디어 짜릿한 이륙의 순간.